근데 어트가 졸라 강하면 솔직히 뭔 얘기를 해도 되지. 어, 형은 씨 솔직히 대놓고 너 X 아니냐고 막 물어봐. 어, 여자 졸라 부끄러워하면서 날 뭘로 보냐고. 나처럼 몸매 예쁜 X거든요. 막 그런단 말이야. 논쟁적 얘기. 절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종교 뭐냐고. 그건 아시당초 하지 마. 종교 뭐냐고.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어떤 막 그런 아젠다를 내봤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같은 거할때 여자가 딱 왔는데 뭐야?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무슨 회계 쪽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회계법인 다니고 있대. 그러면 또 회계법인 와서 가진 지식을 다 공부해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좀 아는 척을 하고 노력을 해. 아, 지현 씨는 뭐 그런 거 잘.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결국에 뭐야? 빨아주기 위한 또 대화를 하지. 아, 지현 씨는 정말 회계 멋있네요. 막 어울리시는 것 같으면서 졸래 빨아주지, 그치? 어, 뭐야? 이미 뭐야? 당뇨가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좆되는 거라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벌써 뭐야?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여자를 상에 올려놓고 밑에서 들어가려는 게 너무 보여. 뻔해. 여자들이 모를 것 같아. 그런 얘기 자체가 졸라 논리적, 길고 지루하게 논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형이 다시 얘기할게. 여자랑 대화를 하는 이것 자체도 뭐라고 그랬어? 여자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버리면은 이런 얘기할 때 성적 텐션이 오르겠어? 매력적인 어떤 둘만의 막 설레임이나 이런 바이브가 올라가겠어? 이런 성적 에너지가 올라가서 둘 남자와 여정 사이의 긴장감 혹은 성적 텐션 이게 오르겠어? 상식적으로? 안 오른단 말이야. 그냥 속 터지는 거야. 푸시들 자꾸 와서 막 그런 거막 밖에서 뭐 베타 푸시들 그거 빨아주는 데서 그런 거 자꾸 여자는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막 칭찬해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막 씹어 떼는 거라고.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되는 거라고. 어? 모든 어트랙션 킬러가 된다고 성적 텐션을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소개팅 같은 것만 하지 말고 네가 소개팅을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키다리가 해외 유학파 출신에다가 우리랑 대기업 다니고 있었어.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29번 소개팅을 했는데 다 까였대.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몰라서 형을 딱 찾아왔어. 얘가 이제 키다리가 된 건데, 전설의 키다리가 된 건데, 근데 뭐 아무튼간에 이 친구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배우면서 아 자기가 지금까지 왜 잘못했는지 알겠다. 그냥 씨 여자를 만나면 진솔하게 나를 어필하라 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다 얘기했대. 그러면서 뭐 나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열심히 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거기서 정말 힘들었고 어서 많이 겹쳐지지 않아? 어서 어떤 이런 너 짝짓기 프로에서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좋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의 영감을 지금 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소개팅에 나온 여자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냐고.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해가 뭔 소린지 알겠어? 자, 다시 기억해. 이게 존내 중요한 거야. 대화도 결국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자랑 결국 성적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자꾸 뭐야?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 특히나 여자를 빨아주기 위한 대화. 여자를 그럼 뭐야? 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대화잖아. 너를 매력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뭐 이제 요새 남자들 스윗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안 해. 인터넷상에서만 그래. 인터넷상에서만. 실제 여자 만나면은 무조건 뭐예요? 스윗 젠틀라이스.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수익 치료제 같은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쉬지 않고. 알겠어? 좀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자를 실제 만나서도 그게 구현이 돼야 돼요. 놀랍게도 그게 여자한테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거 질러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자한테 막 알파 고릴라처럼 막 여자 뺨때라는 소리가 아니고 배워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아한 거라고. 절대로 무례한 게 아니고 폭력적이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형이 늘 얘기하잖아. 내가 진짜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결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긍심이고 나의 딕니티야.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아무튼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화도 내가 리드하는 자체로 하셔야 돼요. 후반 중반 뭐 마찬가지지만 뭐 나는 영화 어떤 거 좋아해. 여자한테 내 정보를 좀 흘릴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열린 대화를 하면서 여자한테 정보를 뽑는 것처럼 내가 마찬가지로 여자랑 얘기를 하면서 내 정보를 흘리려고 했어. 나는 공포영화 좋아한다. 또 하나 플러스 여자한테 뭐야? 내가 여자한테 뭐야? 좀 더 내 지배력을 보이게 한 방식으로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여자 이런 거 좋더라. 여자 저런 거 좋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 여자가 자기 여성적 가치를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오빠 나 이번에 한식 자격증 땄어. 나 요리 잘하고 싶었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명백히 일종의 너한테 여성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걸 네가 냄새를 맡았어? 막아 배워서 밖에서 흐흐 치면서 이제 조금 그런 칼리가 좀 돼. 근데 그런 냄새를 네가 근데 맡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네가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칭찬할 파트들이 있는데 이 여성적 가치를 자랑하면 그때 또 칭찬할 요소가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여자의 서브텍스트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자가 막 아, 피곤해. 아, 씨발. 근데 너만 보면 계속 피곤하지. 아, 회사 장난 아니야. 짜증나. 아, 피곤해. 오늘 누구 때문에 피곤해. 너만 보면 계속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거의 반이야. 너는 항상 위로를 해줘야 돼. 뭔가. 나도 피곤해. 이상한 여자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할 수 없어. 왜? 눈빛 파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썸텍스가 여자 자꾸 계속 피곤하다고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막 싫다.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흐르면은 이건 결국 너를 싫어하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 처음엔 아니었겠지. 근데 부정의 이런 에너지가 계속 쌓인다면 결국 너를 문제로 보게 된다는 거.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여자가 계속 문제적 얘기만 하고 있다? 결국 너를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여자가 나한테 밝은 기운. 너를 봤어? 너를 만났어? 그럼 너한테 밝은 기운을 주고.
밝은 에너지를 주고 여자로서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 여자로서의 에너지, 여자로서의 여성성을 보여줘야 되거든 나한테. 아 그럼 왜 만나? 아, 자꾸 착각하지 말라니까. 무슨 자꾸 무슨 서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딴 소리 하는데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게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지. 거기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남성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럼 여자가 매력을 느낄 수 없다니까. 둘 중에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거기서 무슨 네 요구가 받아들여지겠어? 남자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맨날 정자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형은 너의 사랑 얼마나 잘 알지? 사랑해. 자 아무튼간에 기억하시는 건 그리고 이제 여자의 서브텍스트를 좀 읽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뭐하고 있어? 응. 감사. 응. 알았어. 응. 그 짧게나 노당이야. 방생 가셔야지. 망설이지 말고 방생 가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대화 공백 들어가자 나가 얘기했지? 그리고 다시 얘기한다. 처음에는 10분에 15분 정도 네가 리드를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리드를 해야 되는 거야. 대화는 처음에 네가 리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제다이 마인드텍 봐서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대화권은 네가 무조건 준비. 네가 시종일관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야. 대화를 이끌어 가려면 머릿속에 소재가 그래 돌고는 있어야 돼. 어떻게 얘기할지 방침이 세워지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마카벨 도로지게 플러스 제다이까지 해가지고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 대화의 남녀의 대화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폰더랩을 보고 좀 참조해 주시죠. 형이 실제로 여자랑 똑한 거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뭐 아무튼간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야 다시 얘기할게. 대화는 초반 중반 LTR 심각도가 점점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리딩. 콜드리딩이 뭐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많이 쓰는 거야. 딱 손님 오면 뭐라 그래. 아 문제가 심각하네. 드디어 터졌구만.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하셨죠? 뻔한 거 아니야. 점을 왜 보러 오겠어? 문제가 있으니까 보러 오면. 뭐가 답답하니까 점 치러 간다고. 이런 게 콜드리딩이야. 대부분 뭐야? 경제, 건강, 사랑, 연애. 요런 부분입니다. 어림잡아한 요런 것들이야. 경제, 건강, 가족, 사랑. 뭐 요런 문제들이야. 대부분. 여기 얽혀있어. 오케이? 네. 이 콜드리딩에 관한 얘기. 초반에 별로 스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자 처음 봤는데, 아, 가족 관계 어떻게 돼? 이거 되게 안 좋다고 했죠. 깊은 정보거든. 그 내밀한 정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 같은 거면 모를까. 이제 그냥 무조건 결혼까. 그러니까 결혼과 연애는 굉장히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조건 보고 가는 거니까. 여자를 딱 만났는데 콜드리딩을 시전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겠어? 집안일, 뭐 경제 사정, 뭐 어머님이 뭐 하시는지, 아버님이 뭐 하시는지, 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언제 물어본다? 여자가 알아서 얘기해, 솔직히. 알아서 얘기해. 왜 너 물어보면서. 오빠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모르겠으면 그거 기다려. 여자가 물어본다고. 오빠는 가족관계 어떻게 돼? 그때에게도 안 늦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대화를 이어짐 있는 방식으로 계속하려면 네가 1부분 계속 이어가면서 여자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내 정보를 얘기해주라고 했지?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 어저께 내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진짜 꼭 넘어간 게 분모자. 나 분모자 넣어서 먹으면 이상하게 그냥 떡볶이보다 분모자 나 떡볶이보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럼 여자가 그거 듣고 나 떡볶이 먹을 때 분모자 이런 거 넣는 거 되게 좋아. 진짜? 너 또 뭐 좋아하는데? 오빠 그리고 나는 메추리알 넣는 것도 진짜 좋아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돼? 바로 냄새 맡으셔야지. 아! 다음번에 뭐야? 바로 떡볶이 약속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찾아내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당 기반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당을 못 박으면은 대화가 이어지는 건 어림없습니다. 알겠어? 그냥 끊겨. 네가 계속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알겠어? 기억해야 되는 게 대화를 이건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건 얘기하지 말자.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이건 얘기할 일 있으면 얘기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프레임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어? 아름답게 파이팅하는 걸로.